세상에서 함께하는 놀면 뭐하니 벌써 몇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미션을 보내준 친구들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 와, 진짜 많이 보내줬어요. 네! 이런 거 넘어왔구나. 우와, 우리 친구들 이제 사진을 너무 잘 찍는 것 같아요. 저보다 잘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미션을 보내준 친구들 다시 한번 이번에 미션이 남았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이 미션도 잘 완주해서 우리 친구들 마지막 라이브 예배 때 꼭 선물을 받아가길 바래요. 자, 우리 오늘 그러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먼저 오늘 말씀에는요,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응? 어떻게 싸우고 있었어요?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야, 야,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나거든. 나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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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데. 난데. 내가 더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아닌데. 조금 위축된 것 같은데.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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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웠냐면 예수님이 보실 때 내가 최고였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막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 무엇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요, 예수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최고인지,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내가 최고죠? 예수님, 내가 최고죠? 예수님, 내가 최고죠?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잠시 있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가장 큰 사람, 아주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러자 제자들이 두 손을 모아서 네, 예수님, 제가 최고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시간이 지나고 얼마 있은 후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제자였죠?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님, 저희에게요 소원이 있어요. 저 형제의 소원인데요, 들어주실 건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희도 어떤 소원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요 저희 두 사람을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열 제자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부탁한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아니 왜 자기들과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1등이어야 되는데, 내가 최고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저 최고의 사람, 내가 높은 자리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또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누구든지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영광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온 것이다. 그리고 내 목숨까지 내어줘서 그들을 구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서 읽어보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는데요? 아니요. 어떻게요? 도리어 섬기려고요. 섬기려고 온 거래요. 사랑하는 이 설교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요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요 섬기려? 섬기기 위해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운 단어로 역설 알아요? 역설. 역설. 역설 뭘까요?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었어요. 또 죽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지만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것이 바로 역설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번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시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한 가지 가장 큰 섬김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그 성경 말씀도 있는데 뭘까요?
목숨을 어떻게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큰 섬김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전사님들 또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요 너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섬겨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로 주려 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대속물은요 뭘까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교훈전사님이 있어요. 어떤 교훈전사님이 있는데 저한테요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깡패들이 나타났어. 돈 내놔라! 돈 내놔라고! 돈 없어. 그러자 갑자기 유라전사님이 턱 나오더니 내가 그 돈 갚아줄게! 휙휙 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대신 빚을 갚아줬어요. 이게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이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빚을 갚아주셨다. 라는 말이에요. 목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을 대신해서 갚아주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섬김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것, 그런 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나, 우리 친구들. 나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도 매 순간 사실 최고가 되고 싶어요. 높은 자리 가고 싶어요. 앞에서 제자들이 싸웠던 것처럼 내가 최고야? 아니야,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이번에도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섬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해요.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섬기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사실 섬기는 방법은 엄청 엄청 다양해요. 옆에 친구가 슬퍼할 때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고 또 어떤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요 내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줄 수도 있어요. 또 엄마가 만약에 아파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와줘요. 어머니 도와줄 수 있어요. 어머니 친지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그다 달그다 섬김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 아마 조금 어린 친구들은요 섬기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부끄러워서 섬기는 게 조금 어색하고 또 내가 섬기면 피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이야. 남을 섬기는 자가 최고의 사람이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작은 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션이 나가요. 오, 오늘의 미션. 네. 오늘의 미션. 두둥.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가족들에게 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또 뭐 이웃 옆집 아줌마 아저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요. 네. 1, 2학년 친구들은 불 쓰는 게 좀 어렵잖아요. 네, 무서워요, 불. 그래서 저희 전사님들이 쉬운 까나페 만드는 방법을 까나페. 우리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 자, 까나페 만들기. 까나페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쉽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디저트류의 음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이런 간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간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에게 같이 알려주려고 전도사님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사실 까나페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이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재료들로 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 전도사님들이랑은 이 기초가 되는 아이디 과자 그리고 또 참치와 또 이렇게 치즈 그리고 옥수수 치즈 그리고 이거 뭐예요? 파인애플 그리고 이거 뭐예요? 복숭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각자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를요? 요거가 기초인 거죠. 네. 여기 아무거나 올려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요? 까나페 일단 발라요 치즈를 여기다가 이 옥수수콘을 손으로
맛있겠다. 근데 무정, 나 이 참치를 또 살짝 올려. 어, 맛있겠다. 어, 어때요? 맛있겠다. 완성. 어, 맛있겠다. 간편하죠? 이 위에다 과일을 올려도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 한 주 동안 이렇게 섬기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같이